네,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6명은 재산이 늘었습니다. 국회의원 최고 부자는 1,629억 원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290명 가운데 65%인 189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억 원 이상 재산을 불린 의원은 91명이었고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5명이나 됐습니다. 재산 증가는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1,629억 원을 신고해 여의도 최고 부자에 올랐습니다.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지난해보다 841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김세현 의원은 1,550억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갑부인 박덕흠 의원이 53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윤상현 의원이 약 24억 9천만 원 감소해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재산 총액 상위 10명 가운데 6명은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국민의당 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산이 줄어든 의원은 1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17억 원 줄어 부채가 14억 1,800만 원으로 신고돼 여야 의원 가운데 재산 총액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등록 대상 의원의 39.7%인 115명은 부모와 자녀, 손자, 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해 재산 신고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